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이츠에 이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도 무료 배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경쟁사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는 분위기입니다. 은행들이 가계와 기업에 내준 대출에서 이자조차 거두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4대 은행의 대손상각비가 3조 원이 넘으며 은행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 한때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 회복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경기도 화성시 남양기술연구소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신차와 신기술 개발은 물론 시험 평가 등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을 내세운 지 일주일 만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도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코로나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특수가 사라지며 성장에 제동이 걸리자 배달업계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타 업체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쿠팡이츠는 지난달 26일부터 쿠팡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단 여러 집을 동시 배달하는 묶음 배달에만 적용하고 한 집 배달은 제외했습니다. 단건보다는 묶음 배달을 강화해 팬데믹 후 대폭 줄어든 라이더의 수급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음식 가격이 높거나 배달 거리가 짧으면 기존의 10% 와우 할인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무제한 무료 배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고객들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 지 일주일 만에 주요 배달 업체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멤버십 요기패스X 구독료를 월 9,900원에서 월 4,900원으로 인하했는데 오늘부터 6월까지 2,900원으로 더 저렴하게 한시 제공합니다. 구독 고객은 17,000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오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객이 10% 음식 할인과 무료 묶음 배달 중 혜택이 더 큰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이용자가 5월 말까지 10% 할인과 무료 묶음 배달 중 할인받을 방법을 설정하면 혜택을 바꿀 수 없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자 소비자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도록 혜택을 설계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배민은 멤버십 가입, 패스 구독을 하지 않아도 회원 모두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앱별로 가격을 비교한 뒤 가장 저렴한 곳에서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플랫폼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가 은행 수익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대출인 무수익 여신이 1년 만에 20% 이상 급증해 3조 원에 육박하면서 은행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가계와 기업에 내준 대출 가운데 원금뿐 아니라 이자조차 받을 수 없는 무수익 여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대출 규모가 지난해 2조 7,52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조 원에 육박한 규모인데 전년 대비 20.9%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무수익 여신이 7,49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6% 늘어나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하나은행은 8,6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1% 늘었고 우리은행은 5,28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5%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지만 6,06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무수익 여신 규모는 세 번째로 큽니다. 광주은행, BNK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무수익 여신 증가는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무수익 여신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이하 여신보다 더 부실한 채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대손상각비 증가는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4대 은행의 대손상각비는 3조가 넘는데 1년 전보다 46.7%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무수익 여신에서는 가계보다 기업대출 증가세가 가파른데 은행들의 공격적 기업대출 영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서자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영업 방향을 전환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4대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640조에 달해 전년 대비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환 여력이 악화될 한계 기업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유동성 악화가 겹쳐 은행 건전성 관리의 경고 등이 커졌습니다. 은행들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권을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 등이 헐값으로 넘기는 등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부실 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신용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은행마다 올해 상반기만 당장 홍콩 ELS 자율배상, 상생금융 분담금 과제가 있어 대손 충당금 정리 확대와 건전성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시즌 포문을 엽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한국의 메모리 수출이 살아나면서 반도체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도 연일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51주 신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업황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반도체주에 대한 실적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 639억 원으로 지난 일주일 사이 4.2%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0%가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섯 개 분기 만에 분기 매출 7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옵니다. 특히 메모리 부문 회복 전망에 반도체 흑자 전환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디램은 공급 제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사이클은 최소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유지될 전망이라며 지금은 메모리 업사이클 초입인 만큼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기대감으로 HBM 부문의 우려가 해소된 것도 호재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아온 HBM에서도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 주가를 10만 7천 원으로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과 주가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2조 1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KB증권은 SK하이닉스는 기존 예상치 대비 53%를 상회하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특히 업계에서 가장 먼저 HBM3 출하를 시작해 고부가 가치 제품군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로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반도체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남양기술연구소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신차와 신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설계와 시험, 평가 등 전동화 추세에 발맞춰 연구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로봇이 기어와 엑셀, 브레이크를 조작합니다. 사람처럼 가속,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현대차, 기아의 남양기술연구소 내 전기차 동력계 시험실. 로봇 등을 이용해 실내 시험 공간에서 초고속 시험이나 부하 조건 테스트 등을 반복해 전기차의 핵심 구동계인 모터와 인버터의 성능을 사전 개발하고 실차 효율을 평가합니다. 외부에서는 차속에 따른 토크, 모터 온도, NVH 파형 등을 정밀 분석해 차량 이용 시 발생하는 모든 운전 영역에 대한 효율을 평가합니다. 사축 동력계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통제할 수 있고 반복성 있게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효율성을 늘릴 수 있고 또 운전자를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또 운전자에 대한 외란 없이 일정한 저희가 시험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배터리 소재 기술 연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석실에선 배터리 셀을 해체하고 정밀 분석해 셀의 성능과 내구성,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상용 환경 풍동실은 상용 전기차 개발에 도움을 줄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온도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는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이뤄집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상용 환경 풍동실의 온도는 영상 35도입니다. 위쪽에 태양광 장비를 활용해 미국과 중동 등 현지에서의 실내 온실 효과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온도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 습도는 5에서 95%까지 조절돼 세계 곳곳의 온도와 극한 환경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로봇팔이 차 문을 일정한 강도로 열고 닫으며 부품의 내구성을 시험합니다. 4,400평에 이르는 상용 시스템 시험동에서는 실제 차가 다니는 환경과 상황을 재현해 차량을 평가, 검증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R&D요람 남양연구소. 글로벌 수준의 규모와 역량을 갖춘 이곳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 신기술의 탄생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방실 스텔란티스 코리아 대표가 올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브랜드 강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실 스텔란티스 코리아 대표는 지난 1월 말 부임 후 오늘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판매 확대보다는 마케팅과 판매 정책, 사후 서비스 등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통해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관성 있는 가격 정책으로 가격 변동폭을 줄이고 산학협력 등을 통해 서비스 테크니션의 이탈을 막아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어 전동화 추세에 맞춰 올해 하반기 지프의 첫 순수전기 SUV인 지프 어벤저를 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인 300여 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첩법은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첩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처벌 수준의 합리화와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사에 바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10월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의료계에서 전송된 기관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 결정이 한 차례 미뤄지면서 제도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0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전송 대행기관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전송 대행기관은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진료기록 등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전송 대행기관 지정을 두고 이해관계 차이로 4개월 넘게 공회전을 거듭하다 지난 2월 보험개발원으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또다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강북구와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등 네 곳의 구 의사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와 친밀한 유관기관인 점을 들어
보험사가 실손보험 데이터를 악용해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논의를 의사협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전송 대행기관 전면 재검토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의료계가 전송 대행기관 재선정을 요구할 경우 10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전송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보험개발원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10월 시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마무리됐어야 할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입찰에 단 한 곳만 참여하면서 재공고가 불가피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4일까지 재입찰을 진행하고 이번에도 경쟁 입찰이 안 될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당장 10월 25일까지 1단계 연계 대상인 7천 개 이상의 종합병원과 시스템 연계를 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전송 대행기관 논란과 시스템 개발 등 난항이 해결돼 예정대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를 찾아 우주를 향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화는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자체 기술 확보와 독자적 밸류체인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중대형 발사체 전문 기업으로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한화그룹이 우주시대를 향한 도전을 본격화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달 29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를 방문해 차세대 발사체 사업 단독 협상자 선정을 축하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캠퍼스는 발사체 전 분야의 개발 수행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발사체 개발 센터입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 회장의 장남이자 한화그룹의 우주 사업 통합 브랜드 스페이스 허브를 총괄하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함께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누리호 고도화와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됐다면서 우주 시대를 앞당겨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R&D 캠퍼스 방문록에 한화의 우주를 향한 도전,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 혁신하여 글로벌 챔피언이 되자고 적었습니다. 김 회장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게 될 누리호 4차 발사와 관련해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2025년 예정된 4차 발사의 완벽한 성공으로 우주 전문 기업으로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할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한화그룹은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자체 우주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독자적 밸류체인 구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우주 사업에 투자한 누적 액수도 약 9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유일의 중대형 발사체 전문 기업으로 역량을 갖춰 지속적으로 국가 우주 사업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LG 유플러스가 소상공인에 특화된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본격적인 B2B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LG 유플러스는 오늘 소규모 자영업 고객 특화 통합 솔루션인 우리가게 패키지 AX 솔루션을 선보이고 2027년까지 연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는 유플러스 AI 전화, 예약, 웨이팅 등 6가지 서비스로 구성되며 단순 문의부터 주문, 결제까지 한 번에 관리해줍니다. 특히 AX 솔루션은 고객 매장 상황에 맞춰 필요한 솔루션만 골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최근 토탈 솔루션에 대한 고객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제휴를 확대해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소상공인들의 AX 전환 가속화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인아 포스코그룹 회장이 창립 56주년을 맞아 과감히 도전할 때 비로소 초격차,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별도의 행사 없이 그룹 내부로 돌린 창립 기념사에서 1968년 4월 1일 포스코 그룹은 제철 보국이라는 소명으로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다며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던 그때 역사적 과업에 대한 책임과 후세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무에서 유를 일궈내신 창업세대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56년간 끊임없는 도전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때 비로소 초격차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를 기록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3월 무역 수지는 42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 작년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아 우리 경제계의 선구자라며 글로벌 넘버원 상업 경쟁력을 갖추는 초석을 놨다고 추모했습니다. KG모빌리티가 지난달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총 1,702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달보다 13% 증가한 수치로 7개월 만에 최대 판매량 기록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내척의 LNG 운반선 장기 용선 계약을 따냈습니다. 자동차 운반을 넘어 연료 운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하늘도 정말 맑고 기온도 온화해서 봄 감성을 제대로 느낀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는 낮부터, 전라도와 경남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돼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에는 30에서 80,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지리산과 남해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더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3도, 서울과 대구는 7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훌쩍 뛰어넘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춘천 3도, 세종 5도, 서울 7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서울 23도, 인천 21도, 대전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점차 구름 많아져 저녁부터는 하늘 흐리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7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울진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흐려져 제주는 낮부터, 전주, 광주, 부산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9도, 부산 12도,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는 구름 많겠고 서해와 남해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거세겠습니다. 수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경남, 경북 남부, 전라도는 목요일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 제주에는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